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16 트레이닝. 사실 제16 플러스 4 트레이닝이 있어서 뭐 사실 버전 3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 조금 포맷이 달라서 16 트레이닝 강좌. 플랜 B 시리즈의 16 트레이닝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뭐 기존에 이미 진행되어 왔던 강좌라 성격이 조금 변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대강 좀 유추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6 트레이닝이라는 건, 어쨌든 모의고사 형태의 강좌다. N제로 포장된 알맹이는 모의고사 강좌다. 근데 이제 16 플러스 4가 뭔지 아시죠? 16 플러스 4는 풀 모의고사를 16문항, 3페이지까지의 16문항과 4페이지 4문항으로 이제 분할시켜서 연습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풀 모의고사인데, 요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들 운영하시고 계시는 비킬러 모의고사 강좌라고 좀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문제풀이 강좌고 문제풀이 시즌으로 슬슬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의식이 가장 많을 거예요. 개념 기출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학생들도 개념을 끝내고 기출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또는 개념 기출을 마무리하고 엔젤을 막 시작한 학생들도 뭔가 이제 개념은 들으면 다 안다. 암기 사항도 어느 정도 다 정리됐고, 또, 뭐, 암기 사항보다는 좀 이런 게더 많이 꽂히겠죠. 뭐, 전기력, 자기장, 열역학, 특수상대론, 역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난 뭔가 아는데 안 풀린다. 뭐, 이런 부분. 이제 플랜 B 시리즈는 본격적인 난이도 있는, 제 이제 엔제의 어떤 그, 운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걸 이제 한번 또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되게 많은 이제 강좌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플랜 B 시리즈는 본격적인 엔제 풀이 또는 본격적인 실전 모의고사 풀이에 앞서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위화감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을 갓 끝낸 학생들이 또는 심지어 기출을 하기도 전에 역학기술 같은 경우는, 역학기술 이제 버전 1 같은 경우는 삼순환 기출 들어가기 전에 보시거나 병행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위화감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좀 학습을 할수 있도록 편집된, 구성된 강좌라는 거. 뭐 이미 역학의 기술 버전 1, 버전 2나 비역학의 논리는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16 플러스 4 트레이닝. 풀 모의고사 연습 버전도 10회분, 10회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강이 된 상태고, 이제 이게 추가된 거예요. 뭐 추가하게 된 배경은 다른 선생님들의 비킬러 모의고사가 좋았나 봐. 그래서 스님도 비킬러 파트만, 다시 말하면 1에서 3페이지까지의 좀 무난한 문항들을 시간 안배하는 훈련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강좌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10회분을 추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문제풀이의 원칙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학습한 개념을 기반으로 출제자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좀 파악해야죠. 당연히 이제 문제를 푼다라는 것도 간접적인 대화잖아. 출제자가 뭘 물어보면 주어진 조건,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의 어떤 상황, 주제, 그 다음에 이제 풀이법들을 떠올려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중요한 건 문제풀이에선 정확성과 효율성일 텐데, 이16 플러스 4 트레이닝 또는 16 트레이닝 강좌는 아무래도 이제 실전 모의고사 직전에 우리가 좀 실전 연습하는 징검다리 강좌이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이제 정확성을 먼저 강조하죠. 문제를 못 푸는데 효율성이 웬 말이냐. 개념이나 기출이나 유형별 엔젤을 통해 풀이법 정리를 먼저 하고 특정 유형, 특정 주제의 문항을 풀줄 아는 게 먼저 우선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좀 되면 이제는 우리가 실전 연습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16 트레이닝은 어쨌든 간에 조금 만만한 주제들이긴 하거든요. 16 플러스 4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킬러 주제들까지 모두 망라하는 풀 모의고사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된 다음에 하는 게 좋은데 16 트레이닝은 조금 그래도 무난한 구성입니다. 가끔 킬러가 이제 하나씩, 염치 없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난이도가 평균 난이도가 이제 16 플러스 4나 일반 엔젤들보다도 어찌 보면 낮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훈련을 실전 연습화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꾸며진 강좌라는 거죠. 문제풀이의 가장 2대 과제라고 하면 정확성과 효율성인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념학습, 기출 유형 습득 또는 또 실전 엔젤을 통한 유형별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상황적인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안배 훈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16 트레이닝의 구성을 보면 회차별로 구성이 좀 다양해요. 어떤 회차에는 뭐 충돌 문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차는 당연히 뭐 열역학 문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 구성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난이도와 문항 배치, 구성 그런 상황 의존적인 훈련들이 좀될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훈련이 좀될수 있도록 조금 더 실전 연습에 주안점을 둔 그리고 회독수를 빠르게 높여가는 어쨌든 모고는 우리가 엔젤을 푸는 것보다는 집중도는 떨어집니다. 어떤 특정 주제나 유형에 대한 집중 연습 그 효과는 좀 떨어지죠. 하지만 한 회차를 풀면 거의 전 범위에 육박하는 문항들을 한번 쭉 훑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진단하고 약점을 체크하고 실전 시간 안배 훈련을 진행하는 데는 또 최적화된 플랜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훈련을 병행하는 데는 굉장히 좀 효과적일 것이다. 어쨌든 뭐 모의고사 연습하기 전에 조금 위화감 없이 좀 만만한 1에서 3페이지까지의 훈련을 보통 이제 시간 안배 훈련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풀 모의고사야 30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개인차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 1에서 3페이지까지가 어려운 회차도 있고 4페이지만 어려운 회차도 있으니 좀 다양하긴 할 텐데 저는 이제 뭐 욕심을 내자면 15분 권장은 한 20분 정도 정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이미 뭐 3월학평이나 5월학평 등등에서 좋은 결과를 내신 분들, 그다음에 이미 좀 학습 진도가 좀 빠른 분들은 욕심내서 이제 15분 안에 푸는 연습을 좀 빡세게 해보는 것도 좋고, 보통은 이제 20분 정도 안에는 3페이지까지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뭐 그런 훈련들을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뭐 실전 모의고사 퀄리티뿐만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에서 4페이지 문항만 제거한 문항들이에요. 저희가 이미 기출제 받은 실전 모의고사들을 편집한 거죠. 신규 10, 160 문항, 16문항씩 10회분이 제공이 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시나리오별 훈련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상황에서 조금 예외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난이도 면에서 또는 문항 배치 면에서 또는 유형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흔들림 없이 이미 경험해 본 거랑 다름없는 그런 어떤 리허설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뭐 10회분이니까 이런 건좀 너무 유치하긴 한데 뭐 본인의 형편에 맞게 학습을 하시면 좋은데 뭐 일주일에 한 3회분 또는 여유가 되시면 한 4회분 그래서 한 2, 3주 정도 길어도 한 달을 넘지 않도록 집중해서 트레이닝 하시는 게 트레이닝이라는 건좀 집중도도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뭐한 2주에 한 회씩 이렇게 풀면 또그 자체가 운동하는 거랑 똑같잖아. 네? 운동 뭐 PT 받으러 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무슨 운동 효과가 있겠니? 그러니까 이제 가려면 일주일에 두 번, 세번 이렇게 정해놓고 가야 어쨌든 한번 갔을 때 어떤 훈련의 강도나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빈도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압축해서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강 기간이 최소 한 달을 넘지 않도록 일주일에 최소한 3회분 정도씩은 연습하시는 것이 효과상, 학습 효과상 적절할 것이다. 라는 이제 권장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은 뭐 이미 다 말씀드려서 엔제 형태로 배치는 돼 있어요. 봉투 모의고사 형식은 아니고 저희 16 플러스 4 트레이닝이나 16 트레이닝은 어쨌든 엔제 형식으로 이제 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킬러 문제 완전 정복 또는 간혹 회차별로는
킬러급 문항들도 한두 문항 끼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역시 모의고사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분에서 20분 정도. 그건 뭐 개인차는 있으니까 조금 욕심내고 싶으신 분들은 15분. 표준적으로는 한 20분 정도 정해놓고 푸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작년까지도 운영됐던 16 플러스 4 트레이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강좌인데 조금 특화시켰다는 거예요. 비킬러 쪽에 또는 1에서 3페이지까지의 좀 스피디한 실전 훈련 쪽에 좀더 방점을 찍고 진행되는 강좌인 만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선명하게 그 강좌 성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뭐 중요한 건 이제 열심히 듣고 열심히 풀고 열심히 반복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기 실력을 진단하는 의미가 있는 모의고사성 학습이기 때문에 유형별 엔제나 기출과 병행하시는 게좀 바람직하다라는 여기서 발견된 뭐 실전 문항이나 제가 강조했던 문항들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집중 훈련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반복해서 틀리는 주제라든지 아니면 풀어서 맞추긴 했으나 내 풀이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또딱 집어서 주제별, 유형별 엔제라든지 기출, 개념서와 병행해서 학습을 하시면 조금 더 학습 효과 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